말로 하자. 매주 목요일 좋은 노래 콕 집어주는 분이죠. 오늘도 가수 정우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일입니다. 네. 네. 자, 10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새로운 달의 첫 목요일.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오늘은 싱어 편인데 네. 재즈 싱어 말로 씨의 노래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 네. 말로님. 네.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정말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죠. 네네. 네. 아직 만나지 못하셨고. 좀 예. 궁금한 게 예. 약간 이름이 특이하시잖아요. 이 말로가 본명인가요? 찾아보니까 네. 본명은 아니고요. 본명도 되게 독특하세요. 네네. 정수월. 같은 정씨라서 되게 또 반가워. 맞네요. 네. 네, 정수월. 네. 이 이름을 쓰셨어도 되게 어울렸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긴 합니다. 수월, 정수월 되게 수월. 재즈스럽긴 한데. 네, 정수월. 네. 네. 그러면 말로는 그 이게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누구누구야 하면 네. 태어날 때 이거 또 이런 이름도 있을 텐데 하여튼 네.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이라고 해요. 뭐 집에서 불렸던 이름일 수도 있겠고 네, 그죠. 네. 뭐 보통 보면은 이름이 이제 우리가 그냥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이 있지만 네. 또 관혹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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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말로님도 어릴 때 집에서 불리던 이름이군요. 이렇게 또 하나 알고 갑니다. 자, 재즈싱어 말로님의 오늘 노래와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 뭐 제 기억에는 얼핏 뭐 말로 씨가 스캣의 여왕이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네. 들어봤어요. 스캣이 어떤 건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노래를 그냥 멜로디를 그냥 그 어떤 뭐 이렇게 가사 없이 그냥 네, 가사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근데 정말 잘 해야 어색하지 않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말로 씨의 어떤 스캣은 진짜 어색하지 않아요. 네네. 저도 이렇게 뭐 깊이는 못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니까 와 이제 끝날 듯 하는데 막 끝나지 않으시면서 맞습니다. 애드립을 이어가시는데 야, 보면서 근데 또 좋은 게 약간 서양에 있는 분들이 스캣을 하실 때 느낌하고 또 말로님이 할 때 느낌이 뭐랄까 우리화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록 음악도 사실 우리 정서가 아닌데 재즈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일단 국내 이제 그 자타가 인정하는 스캣의 대가라고 또 하니까 또 재즈 보컬에서 굉장히 또 국내에서는 최고로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싱어이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들 네. 그러시 우리 홍일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어릴 때 이제 형님하고 노래방 많이 가시고 테이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완전히 어릴 때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말로 씨는 어릴 때부터 말로 안 하고 노래를 했다고. 잠깐만 이거 네. 오늘 준비하신 겁니까? 애드립입니까? 예. 네. 저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아서 예. 네. 이런 거 좀 자주 꺼내주세요. 네. 애드립이면 자주 꺼내주시고 준비하신 거면 더 준비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말로 하지 않고 노래를 하는 이 말로 씨의 자질을 눈여겨봤다고 또. 네네. 지금 약간 마음속을 뿌듯해하고 있잖아. 나 잘하고 있다. 예,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예. 네네. 악기도 피아노나 막 기타나 어릴 때 다 이렇게 막 연주를 또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 이렇게 또 리더 역할도 하시고 대학교 때는 통기타 가수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유재하 음악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은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말로님은 이제 정말 재즈 네. 건데 유재하 이제 음악 경연대회 대중음악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가요제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자그마치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재즈를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에피소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음악 자체에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이상한 뭐 이 낯선 소리 그러니까 재즈 음악이 사실 쉽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저도 록 음악이 쉽게 이렇게 몸에 흡수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재즈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면서 뭐 버클리 음대도 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고 이렇게 네. 보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말로 중간만 이렇게 되면 좋겠다까지도 이렇게 하시니까 극찬이네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와, 네.
맞아요. 그 버클리 음대 출신이었다는 얘기 네. 저도 기억합니다. 역시 피나는 노력 그리고 노력이죠, 또 연습. 예. 예. 짧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캣의 여왕이 되셨군요. 네. 와 멋집니다. 이 목소리를 악기처럼 연주하는 건 이제 스캣. 즉흥적으로 이제 거죠. 이렇게 네. 막 어떤 가사가 아닌 어떤 음으로 막 자유롭게 막 하는 거 이게 스캣인데. 제가 볼 때도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말로님 별명이 있잖아요. 네. 네. 한국의 피츠 제랄드다. 아~ 예, 이런 얘기 엘라 피츠 제랄드. 예,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우. 예. 뭐 스캣의 여왕, 뭐 한국의 엘라 피츠 제랄드.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정서가 한국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 정서를 뭔가 몸으로 표현하거나 소리로 낼 때 어색함이 어쨌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이걸 예, 오리지널리틱하게 예, 표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야,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말로 씨의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자 정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첫 곡 2003년 4월에 3집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벚꽃이다라는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금은 10월이긴 하지만 곧 봄 옵니다. 예, 자, 벚꽃 지다 오늘 말로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고 돌아올게요. 네, 첫 곡이었습니다. 말로의 벚꽃 지다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이 하모니카 연주와 네. 어우러지는 목소리가 진짜 눈앞에 이제 벚꽃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투명하죠. 이 벚꽃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있지만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노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도 살짝 보여줬던 그 애드립 스캣이 네. 과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걸 편안하게 네. 듣는 게 드문 것 같아요. 아, 하긴 편안하게 우린 듣지만 본인은 또 끊임없는 연습과 과정을 통해서 예.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노래 벚꽃이다라는 곡 이 노래를 낸 이후에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재즈 앨범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 재즈 음반들이 보면 좀 영어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즈 하면 예, 영어니까. 네. 예. 표현이 이 한국 가사를 뭐 록도 그렇지만 한국 가사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벚꽃이다는 그런 동념을 깬 앨범이라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 우리 한국이 어떤 정서를 담은 네. 어떤 가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네. 소개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정서를 한국 가사를 들으면서 이게 재즈 음악의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뭐 서양 말, 뭐 프랑스어라든지 뭐 영어로 된 이런 재즈가 우리가 좀 익숙했는데 아 우리 말로도 이렇게 재즈를 잘할 수 있구나를 그렇죠. 보여준 네. 게 바로 이 말로 씨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앨범을 두고 한국적 재즈의 새 지평을 연 작품이다. 맞아요. 극찬이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말로 씨의 노래 한 곡 더 네. 들어보죠. 2010년 9월에 우리 주옥같은 전통가요를 자신만의 재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새 앨범을 내놨는데 그 노래 중에 개여울 잠깐 개여울은 아시죠? 네네. 이거는 우리 70년대 우리 정미조 선생님 아, 예. 네. 노래를 말로만의 느낌으로도 잘 해석을 하셨어요. 네네. 네. 자 이게 70년대 디바 정미조 씨의 원곡 개여울을 네. 말로 씨만의 재즈 스타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 곡 한 곡 더 건네드리면서 자, 홍일룡과는 또 아쉽지만 네, 네. 10월의 첫 목요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3일 후면은 그 연어 페스티벌 우리 또 공연이 있으니까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김에 인제대에서 하거든요. 네. 인제대 운동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음날 또 7일 제주에서 또 행사가 있으니까 뭐 9일, 12일 19일 이렇게 해서 10월 달은 또 행사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네. 공연과 특히 연어 행사 같은 경우는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김해에서 이제 나고 자란 뮤지션들이 이제 다시 고향을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연어 페스티벌. 저는 6일이지만 5일 날 네.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아, 네네. 5일날 제가 네. 예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제가 하는 행사를 네.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아, 예,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홍일님이 또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팝 콘서트가 예, 역시 인제대학교 운동장에서 늘비관 광장에서 열리는데 제가 네. 토요일 날 예, 저녁에 예, 행사를 맡았습니다. 뭐 우리 가수 임정희 씨 Music is my life 그리고 외국 가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코테츠 윤황 네. 예,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한중일 팝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또 방관부 네. 한 분도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와 함께 MC를 네. 맡으실 분이 우리 또 드러머 네. 박영진 씨 예, 부기드럼 네, 부기드럼 네, 제가 박영진.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구독자인데 예. 어쨌든 좀 멀찌감치 떨어져 계세요. 키가 워낙 크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키높이 한 10cm 복자 10cm 구두 네. 조심히 걸어주시고 네네. 이거는 좀 이제 사실 뭐 이제 홍일님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우리 홍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또 그 행사 관계자들에게 아, 저를 어필해 주셨대요. 아 네. 어필이라기보다는 꼭 여러분,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서로가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럼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예, 연합 페스티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자 그러면 우리 개여울 말로 씨 목소리로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